안녕하세요. 유진석 명장입니다. 오늘은 배우자 자리 일지를 가지고 한번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어난 날 일지. 결혼해서 서로가 잘 궁합이 맞아서 서로가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반대로 부부가 서로 악연이 되어서 싸우고 치고받고 또 결국은 좋지 않은 상태로 끝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태어난 날 일지를 가지고 이런 유형들은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해 보시라 이런 뜻의 강의를 올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주에서 태어난 날 일지에 절지를 갖고 있으면서 편관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을류 일주가 있습니다. 을류. 이런 일주를 가지고 있다. 태어난 게 누구를 막론하고 편관을 갖고 있죠. 편관을 가지고 있으면서 을에서 보면 편관이죠. 그러면서 12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절지에 해당이 된다는 걸 이야기해요. 절지. 절은 절멸된다, 끊어진다. 절멸된다, 끊어진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와목의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암흑. 도대체 배우자 자리에 무슨 왜 암흑이란 말을 대입을 시키느냐? 어둡다. 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자, 을목 일주를 갖고 일간은 본인입니다. 당사자입니다. 배우자 자리에 유금이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유금. 그러면 얘는 뭐냐? 얘는 을목을 화초로 이야기합니다. 화초. 본인이 화초예요. 연약한 화초겠죠. 예리한, 예민한 화초겠죠. 그런데 유는 뭐냐? 오행상 금입니다. 금. 이런 때는 이금 자체를 금으로도 보지만 통변할 때는 을목이 배우자 자리에 유금 금을 깔고 있다는 것은 단단한, 쇠처럼 단단한 그런 흙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어쨌든 내가 을목을 갖고 태어났다. 여명에 한해서입니다. 여명. 여명에 한해서 남자들은 이때는 을묘가 이게 자식에 해당이 되겠죠. 여명에게는 이게 남편인데 남자인데 이 화초가 본인이 화초가 유금에게 뿌리를 내리고자 하는데 얘는 성장을 해야 하잖아요. 깊게 뿌리를 내리고자 하는데 얘가 너무나 단단하다는 거, 쇠처럼 단단하다는 걸 이야기해 주죠. 쇠처럼 단단하니까 이 을목 자체가 깊게 뿌리를 내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 유형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고, 뿌리를 깊게 못 내리니까, 을목은 아내한테 뿌리를 깊게 내리고자 하는데, 워낙 단단하니까 자네가 뿌리를 깊게 못 내리니까, 을목은 탈선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탈선이 안 되니까 뭐냐? 그 전에 치고받고 한다는 걸 이야기해 주죠. 그런데 치고받고 하는 것인데, 문제는 뭐냐? 얘가 치냐, 얘가 치느냐? 약한 을목이 먼저 칩니다. 왜? 자기가 화가 나고 모든 부분에서 예민해져 있다는 걸 얘기해요. 뿌리를 못 내리니까. 이게 아내잖아요. 여자 여명이니까 아내잖아요. 남자라면 본인이지. 이게 그리고 이게 자식에 해당이 되겠죠. 자식, 남자는 자식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할 수 있고 여자들 같은 경우는 남편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뿌리를 못 내니까. 서로가 맞지 않는다는 걸 얘기해줘요. 을목 입장에서는 자기가 뿌리를 내리고자 하는데 단단하니까 뿌리를 못 내리니까 쉬운 힘들고 유금 입장에서 보면 이 유금 입장에서 보면 이 을목 자체가 너무나 시원찮아 자기 그릇에 비해서 제발 좀큰 나무가 들어와줘야 하는데 이 을목이 들어오니까 얘도 시원치 않으니까 서로가 서로를 탓한다 이걸 이야기해줘요. 서로가 서로를. 이게 바로 성격이라는 걸 이야기해요. 서로가 어쩜 이렇게 서로가 안 맞냐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힘들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있는 경우들이 많이 부부 갈등을 싸웁니다. 예를 들면 갑신일주도 그렇습니다. 갑신일주. 얘가 이쯤에 절지에 해당이 되겠죠. 이것도 똑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절지에 해당해서 편관을 갖고 있다는 것은 편관을 갖고 있는 것은 을목이 남편에 대해서 정관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이 아래 유금 자체에서는 절지에
정관과 편관이 이 안에 암장에 숨어 있는데 통째로 이 을목 자체는 경금과 신금을 자기가 소화를 시킬 수 없다는 걸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만나도 을류일주들이 보편적으로 제2, 제3의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재혼을 하고 그래도 보편적으로 힘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단 조건에서 오행상 수가 있는 경우는 그때는 조금 해제가 됩니다. 해 수는 뭐냐면 해제겠죠. 신이겠죠. 자에 해당이 되겠죠. 진에 해당이 되겠죠. 밑에 지지에서 진과 자와 신과 해가 있을 경우에는 오행상 수에 해당이 되니까 얘가 여기서 통관을 시켜주겠죠. 금이 목을 극할 때 통관을 시켜주니까 통관. 극을 못하고 금생수, 수생목으로 가니까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육친에서는 여기는 어머니에 해당이 되겠죠. 친정엄마. 부부싸움은 친정엄마가 들어가야겠죠. 어느 달에 어느 시기에 풀리나 서로가 이렇게 을류가 부부싸움을 했다. 그러면 이 달에 해결해봐라 이걸 얘기했죠. 이 달에. 아니면 이 날짜에 가서 그래도 서로가 소통을 해봐라 이걸 이야기했겠죠. 이때 소통을 하라. 해일날. 신날, 자날, 친날. 이때 가서 해결하지. 유금이 있는 날, 이런 식의 유금날 이런 때 가서 서로가 화해를 하려고 하면 더 빠방난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있을 때 남자들 같은 경우는 절지가 어떤 경우냐? 경인. 경인일주 같은 경우가 이게 절지에 해당입니다. 편제에 해당이 되겠죠. 편제. 그 다음에 신묘. 자, 여기도 남자 입장에서는 얘가 편제에 해당이 되면서 절제에 해당이 된다 이걸 이야기하겠죠. 그럼 똑같아요. 남자 입장에서 아내하고의 관계가 금은 목을 자른단 말이에요. 얘는 자라고자 하고자 하는데 얘는 금은 묘는 자라고자 하는데 금은 싹둑싹둑 잘라버린다는 걸 이야기해 줘요. 그러니까 서로가 안 맞는다는 걸 이야기해 줘요. 안 맞으니까. 이때도 통관이 되는 것이 그냥 수다 이렇게 보겠죠. 수. 근데 얘가 얘마저도 없을 경우에 이게 문제인 것이고 얘가 있는데 막혀버릴 경우 이것이 있는데 토에 의해서 막힐 때 진술총리에서 막힐 때 이럴 때 다시 또 깝깝해지고 답답해진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을유일주 이게 갑신일주 경인일주 남자들 신묘일주들은 내가 배우자 자리에 근본적으로 절망한다 이 말이에요. 서로가 절망하는 거예요. 절망. 결혼하고 난 다음에 코드가 안 맞는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 친정엄마가 어떤 싸움에서 친정엄마가 들이대라. 그래야 해결이 좀 될 수가 있다. 친정엄마가 안 계신다 그러면 뭐냐? 이런 시기에 오해로 풀어가라 이걸 이야기해주죠. 이런 시기에 서로가 풀어나가라.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렇게 있을 경우에는 아하, 사주에 이런 글자가 있으면 해제가 좀 됩니다. 옆에. 그러나 이것이 있을 때는 좀 괜찮지만 이것이 없는 경우는 좀 힘들 수가 있다. 그럴 때 내가 이렇게 타고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게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라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을 입장에서는 유금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수다는 거지. 이럴 때는 술을 좋아해요. 수. 유금은 술을 좋아합니다. 술은 유금에서 보면은 식상입니다. 식상. 식상은 뭐냐? 이 유금 자체는 내가 뭔가 좀 막 하고자 하는 거예요. 뭐든지 한번 치고받고 아니 어떤 일이든 치고 나가고자 하는 일입니다. 그것을 을목 입장에서 좀 막지 말아라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한번 해봐라 이겠죠. 그러니까 을목은 유금 자체에 대해서 기를 세워주라는 걸 이야기해 주죠. 기 자체를 세워줘라 이걸 이야기해 주죠. 기. 당신 최고다. 기 좀 세워줘라 이걸 이야기해 주죠. 뭐든지 치고 나가게 오히려 힘을 돋아주라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리고 유금 자체에서는 남편 입장에서는 뭐냐? 아내를, 아내가 원하는 것 또한 아주 수다 이 말이에요. 수. 을목 입장에서 수는 인성입니다. 인성. 그러니까 남편 입장에서는 인성이니까 어떤 겁니까? 인성은 격려죠. 격려. 여기도 격려예요. 격려. 칭찬. 칭찬 격려를 해줘라 이걸 해줘. 그러니까 유금 입장에서는 남편 입장에서는
다른 거 뭘 하라 할 필요 없이 그냥 잘했다, 괜찮다, 칭찬만 해주는 것이 을목에게는 가장 좋다. 수생목으로 도와주라 이걸 얘기해주죠. 어느 말로라도 도와주라 이걸 얘기. 그러면은 시비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방법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옛날의 이야기는 이거 부적 쓸 때도 이런 것은 돼지 해자가 부적입니다. 이런 것도 돼지 해가 부적이겠죠. 경인, 돼지 해가 들으면 인의 합이 들으니까 한복이 들으면서 금생수가 되니까 금생수로 금금목을 못하니까 금수목으로 가니까. 근데 이런 글자가 좋죠. 장명에서 이런 글자가 좋은 글자고 장명할 때도 어쨌든 이런 경우가 이렇게 절지에 있으면서 편관을 깔고 있는 여성분들, 절지를 갖고 있으면서 편제를 깔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부엌과 서로가 갈등을 많이 겪는다. 단 옆에 해, 신, 자, 진이 있는 경우는 이런 경우는 괜찮다. 그때 있으면서 또 옆에 얘를 진술 상충으로 까는 글자가 있으면 그거 별 볼일 없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것이 있는 경우는 그래도 불행 중 다행, 없으면은 불행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그때는 어떻게 풀어나가냐. 아, 내가 인격적으로 이런 경우를 갖고 태어났다면 그래, 내가 내 남편에서 이렇게 해야지, 아내한테는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나가는 것이 좋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사주 명리를 공부하시는 분 중에 아내가 을을 입시다 그러면은 분명히 서로가 맞지 않고 뜻이 맞지 않은 경우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남자라면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한 거 아내를 칭찬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생목을 해줘라, 밀어줘라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아내 입장에서 남편은 어떻겠냐. 키 좀 살려줘라. 그래서 뭐든지 마음껏 해봐라 이렇게 해주는 것이 방법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명리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심리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핸들링해서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 것이고, 특히 이렇게 편제를 깔고 있으면서 편관을 깔고 있으면서 절지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은 왜 갈등이 많냐, 다시 이야기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키워주지를 못하고 있다는 걸 이야기죠. 을목 입장에서는 답답한 것이고, 유금 입장에서 너무나 작으니까 답답한 거죠. 얘는 신금 같은 경우는 경과 신금 같은 경우는 천간은 얘를 성장하고자 하는 목을 성장하고는 잘라버리고, 그러니까 얘 자체는 이 서로가 묘 입장에서는 자기가 잘 성장하고자 하는데 금이 자기를 자리가 싫겠죠. 금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묘 자체가 자기는 금을 자를 수 있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근본적으로 갈등이 많이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제가 조금 전이지만 통과를 시키는 것이 정답이다. 통과의 정답이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풀어나가는 것이고, 또 이런 사람들이 사업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집에서 주택 이사를 가든 어쨌든 이렇게 있는 사람들 이 시기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 이런 시기 활용해서 이사를 가는 것도 방법이다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